아, 이태근 의원 지금 열심히 지금 리허설 중이고요. 아니, 난 리허설 풀 연기로 다 하는 거 처음이야. 스킵 없이, 중간 스킵 없이 풀로 지금 진행을. 그 정도로 지금 이태근 의원이 아주 열의를 가지고. 땡큐죠. 예.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제가 저 동네를 잘 알죠. 그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역시 SBS네. 지금 긴장 전혀 안 하시는 거잖아요. 긴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왜 이태근 의원이 잘한다고 하시는지를 그냥 알 것 같네요. 기대하세요. 오늘 LG 트윈스와 SSG 랜더스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송영진 선수가 또 오늘 선발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이것은 SSG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엘리아스 선수가 붙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송영진 선수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은 공의 개수에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이 이 공의 개수 안에서 가장 베스트 볼을 던지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 오늘 애국가 자창은 물망초 치매 환자 가족 모임에서 아주 멋진 하모니카 연주와 함께 애국가를 불러주셨습니다. 야, 하모니카를 보니까 네. 아들 생각이 나네요. 저희 아들이 하모니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잘 부나요? 잘 부지는 못해요. 경기 1회로 들어갑니다. 5구째 파울. 자, 홍창기 선수가 타석에 서 있으면은 네. 사실 투 스트라이크가 되면은 타자가 불리한 상황인데도 홍창기 선수가 나오면은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처럼 멘트를 치시는데 갑자기 CG가 나오잖아요. 다른 내용이. 그럼 위원님이 안 주시고 직접 스무스하게 그 내용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에 나오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예. 이제 투구수는 30개째가 된 켈리. 오른쪽으로 우중간 낮게 떨구는 안타. 1루 주자 박성아 빠르게 2루 지나 3루. 3루까지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야, 지금의 스윙은 아주 컴팩트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예. 마치 어떤 수평 스윙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좀 말씀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아주 잘 쳤습니다. 예. 흔히 왜 레벨 스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아. 그런데 이걸 또 순화해서 수평 스윙이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웬만한 아나운서 이상의 내공을 보여주고 있는 이태근 의원이고요. 레벨 스윙이네요. 네. 레벨 스윙. 예. 4구 왼쪽에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와 3루 유격수, 그 가운데 좌익수 문성주가 처리합니다. 이러한 볼이 떴을 때 이 랜더스필드가 힘들어요. 예. 이 안개도 많이 끼고 뭔가 공이 좀 좀 뿌옇게 보인다라고 표현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이태근 위원이 현역 때 느꼈던 경험친 거잖아요. 지금도 네. 마찬가지가 될 테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 집이 인천이기 때문에 예. 제가 저 동네를 잘 알죠. 8번 타자 김민식 초구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좌중간에 떴습니다. 중견수 박혜민이 처리. 원아웃. 사실 켈리 입장에서도 오늘 이닝별 선두 타자에게 안타를 내준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 다음 승부를 걸어야 할 때는 구속 자체와 던지는 피칭 컨디션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다르죠. 지금 같은 상황에 켈리 선수는 진짜 속된 말로 너무 고맙죠. 예. 사실 뭐 지금 주자가 나갔는데 그럼요. 예. 저렇게 초구부터 나온다? 땡큐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예, 그렇게 얘기하시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땡큐죠. 예. 아, 그게 느껴지시나요? 아, 완전히 느껴졌어요. 예. 왜 이태근 의원이 잘한다고 하시는지를 그냥 알 것 같네요. 야, 준비도 엄청 공부도 많이 하시네요. 공부해야죠. 예, 네. 그게 느껴져요. 그게 지금 긴장 전혀 안 하시는 거잖아요. 긴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전혀 안 느껴져요. 그게 진짜로. 예,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이태근 의원님 졸업식이죠 오늘? 졸업식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저기 계절학기로 들어가야 되는. 계절학기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은. 휴학할게. 휴학. 조기 휴학. 졸업. 휴학. 올 시즌 프로야구 해설을 맡게 된 SBS 스포츠 이태근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선수에서. 그래서 야구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자신감. 농담이고요. 제가 사실은 선수 때도 그 세이버 매트릭스 수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 수치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 좀 많아요.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될지. 그래서 선수들의 마음을 조금 표현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물론 선수들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잘못한 상황에서 잘못한 선수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해설을 좀 하고 싶어요. 사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좀 버벅거릴 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실수를 하더라도 좀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